내 꿈을 위해서 체계적인 교육도 좀 배우고 싶고 내 숨겨진 끼도 좀 발산을 하고 싶단 말이지. 거기다가 악기까지 배우면 좋을 것 같고, 아, 미래에 뒤처지지 않으려면 이 지성과 인성까지 겸비하면 좋을 것 같은데, 아, 이거 다 바라는 거 내 욕심일까? 어디 그런 학교 없나요?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이 찾는 바로 그 학교, 충북 비즈니스 고등학교입니다. 지난 2022년 교명을 변경하고 학생들의 빛나는 꿈을 위해 새로운 도약을 시작했는데요. 풍부한 교육활동으로 내 꿈을 디자인하고 삶의 방향을 찾아주는 특별한 배움터, 충북 비즈니스고를 소개합니다. 맞춤형 특성화 교육이 이루어지는 4개의 학과 중 먼저 찾은 곳은 조리과학과인데요. 조리과학과의 경쟁력은 실습량. 기초부터 탄탄한 실력을 쌓을 수 있도록 우수한 환경을 갖추고 풍부한 조리 실습 경험을 제공합니다. 지금 어떤 실습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 오늘 김장 실습하고 있어요. 김장에 뭔가 맛있게 하는 포인트 어떤 게 있을까요? 양쪽 배쪽에는 이제 맛이 연하게 나기 때문에 양념을 많이 발라주고, 여기 잎사귀는 연하기 때문에 양념을 조금 발라주면 맛을 동일하게 해줄 수 있어서 맛이 있을 것 같아요. 충북 비즈니스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나한테 이런 게 도움이 된다 하는 거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수업이 자격증 취득을 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다 보니까 제가 이제 원하는 자격증이나 그런 분야들을 제가 조금 더 쉽게 접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김장에 이어 이번엔 제과제빵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커리큘럼으로 다양한 제과제빵 실습이 진행되는데요. 충분한 실습을 바탕으로 한 현장 중심의 교육은 학생들의 기술력 향상과 창의성 개발에 많은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우리 친구는 어떤 부분에서 도움을 가장 많이 받았다고 생각이 드나요? 과에서 배우는 실습들이나 내용들이 다 저한테는 좀 많이 도움이 되고, 실습도 많다 보니까 저한테는 그냥 조리과 자체가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평소에 우리 조리과학과에서는 좀 어떤 거를 배울 수 있을까요? 저희 학생들은 이제 제과 제빵, 요리 중에서는 한식, 양식, 중식, 그리고 바리스타 과정을 이제 3년 교육과정 동안 배우고 있습니다. 조리과학고에서 이런 것들을 배우고 나면은 어떤 쪽으로 조금 나아갈 수 있을까요? 제가 제빵에 이제 실습을 하다가 흥미를 갖게 된 학생들은 취업을 해서 이제 경력을 쌓은 다음에 나중에 본인들이 이제 가게를 창업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또 충북 비즈니스 고등학교에서 또 특별히 또 이뤄지고 있는 취업 관련된 프로그램들 어떤 게 있을까요? 창업 동아리랑 비즈클 동아리 활동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데요. 교과 시간에 이제 명장이나 기능장 이런 분들을 특강을 초청을 해서 수업이 이루어지는데, 이제 그런 분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이제 꿈을 키워나가는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아름다움이 피어나는 곳, 뷰티 미용과로 가볼까요? 미용 관련 이론 수업과 함께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여러 실습들을 진행하는데요. 미용 기술은 기본, 예술적 감각과 서비스 정신까지 골고루 지닌 미용 전문 기술 인력을 양성합니다. 기본에 충실하면서도 생생한 실무 감각을 익힐 수 있는데요. 실습 분위기도 즐거워 보이죠? 제가 오늘 또 이렇게 충북 비즈니스 고등학교에 와가지고 스페셜한 케어를 받고 있는데요. 우리 친구 지금 어떤 실습하고 있는 거죠? 저희 지금 네일아트에서 젤로 이제 원컬러 바르는 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에서 내가 이렇게 꿈을 이루는데 이런 도움이 된다는 거 어떤 거 있을까요? 저희 학교는 자격증을 딸 때 선생님들도 늦게까지 방과후 활동으로 알려주시고, 재료도 학교에서 다 준비를 해주셔서 저희가 뭐 따로 재료비를 사야 되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이 뷰티 미용학과에 들어올 후배들을 위해서 한마디 해준다면 이런 게 좋다라는 거 어떤 게 있을까요? 실습을 학교에서 할 때도 직접 상호작용으로 사람 손에 하기 때문에 취업을 3학년 때 나가서 하는 것도 어렵지 않고 막 당황하지 않고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 친구 학교에서 또 다양한 활동들을 좀 경험해봤을 것 같은데 가장 기억에 남는 거 어떤 게 있을까요? 할머니들, 할아버지들을 네일아트 해줄 한번 봉사를 갔었을 때가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기억에 남고. 뷰티 미용과에 오면 좀 어떤 것들을 배울 수 있을까요? 저희 뷰티 미용과는
헤어 미용, 피부 미용, 네일 아트, 메이크업까지 총 4가지 과목을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뷰티 미용과에서 공부를 한 뒤에 어떤 길로 좀 나아갈 수 있을까요? 일단 취업이나 창업을 할 수 있고, 본인이 대학이나 교육 쪽에 꿈이 있으면 교육 계통으로 강사나 저처럼 교사나 이런 계통으로도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있어서 뷰티 미용과 오시는 거 아주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학과는 금융회계과인데요. 경영과 금융 분야의 종합적인 실무 능력을 갖춘 미래 금융회계 전문가들이 꿈을 키우는 곳입니다. 또 요거를 가지고 아이들이 봉사활동을 간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수업 내용 어떤 거였을까요? 네, 오늘 배운 내용이 그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에 대해서 아이들이 직접 준비한 자료를 가지고 내일 이제 봉사활동을 가면 그 노인분들 앞에서 보이스피싱을 어떻게 예방하면 좋을지 그거에 대해서 소개하고 발표하는 그런 봉사활동 예정 중입니다. 실제로 우리 아이들이 졸업하고 나면은 어떤 쪽으로 좀 나아갈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금융회계과다 보니까 금융권에 취업을 하는 친구들이 있고요. 그리고 농협이나 아니면은 뭐 우리은행 이런 곳으로 취업을 하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참신한 아이디어로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고 유통시장의 트렌드를 이끈다. 바로 유통마케팅과인데요. 변화하는 유통환경에 즉각 대처할 수 있도록 유통, 물류, 마케팅 이론을 배우고 소비자와 생산자 간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기릅니다. 그 밖에 어떤 매력의 학과인지 알아볼까요? 요거를 또 다른 어르신분들에게 좀 알려드릴 수 있는 그런 봉사 활동을 나간다고 들었습니다. 그 얘기도 한번 해주실까요? 아, 저희가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들은 이제 키오스크를 많이 활용하기 어렵잖아요. 이제 키오스크를 이제 활용하기 쉽게 이제 저희가 이제 알려드리고자 내일 이제 카페에 가서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들한테 이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럼 우리 충북 비즈니스 고등학교에 들어와서 우리 친구가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했던 점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자격증을 따면 장학금을 주거든요. 이제 저는 한 그 장학금을 통해서 이제 공부를 할 수 있는 큰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평소에 우리 유통 마케팅과에서는 좀 어떤 걸 배울 수 있을까요? 평소에도 유통과 관련된 이제 어떤 물품을 효율적으로 유통을 하기 위한 방식들과 기업에서 수익을 최대화하기 위한 효율적인 방법들에 대해서 학습을 하도록 수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떤 쪽으로 좀 추창업을 할 수 있을까요? 보통 저희 학생들은 이제 품질 회사에 들어가서 품질 관리나 물품을 유통하는 직군에서 많이 활동을 하고요. 더 나아가서 창업을 꿈꾸는 학생들도 자신의 경영 방향성을 잘 잡고서 훌륭한 기업가로 성장하기 위한 발돋움이 되도록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충북 비즈니스 고등학교에서 또 이뤄지고 있는 특별한 프로그램 같은 거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 학교는 이제 일반계 고등학교는 교과 활동에 집중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희는 취업이나 창업이나 진로, 이렇게 다양한 진로를 탐색하고 선택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런 디지털 역량 함량을 위해서 그런 앱 개발 교육이라던가, 그 다음 메타버스 활용 교육, 스마트 팩토리, 그 인공지능 교육, 그 예비 직업인으로서 그 소양을 함양하기 위해서 그런 서비스 마인드 교육이나 이미지 메이킹 교육 이런 것들도 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맞춤형 특성화 교육 외에도 학생 주도의 자율 동아리 활동은 충북 비즈니스고의 또 다른 자랑인데요. 꿈과 끼를 펼치는 장이자 예술적 감수성과 따뜻한 인성을 기르는 특별한 교육 활동입니다. 우리 민면 친구 지금 이 음악 동아리로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 동아리 소개 좀 해주세요. 아, 저희 동아리는 음악 좋아하는 친구들이 모여서 다양한 악기를 연주하는 동아리예요. 그럼 우리 민균 친구는 이렇게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학교 생활을 하는데 이런 점이 좀 달라졌다 하는 거 뭐가 있을까요? 아, 이제 모르는 친구들하고도 이제 사이가 좀 돈독해지고 학교 생활 다니면서 좀 스트레스 같은 것도 싹 풀리고 T였는데 F가 좀 된 것 같아요. 학생들은 활발한 동아리 활동을 통해 미래의 선택지를 넓혀가는데요. 드론 동아리에서는 창의적 사고와 문제 해결 능력을 키웁니다. 자, 우리 두 친구들은 이 드론을 취미가 아니라 지금 본격적으로 배우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동아리 어떤 동아리인가요? 약간 재미를 추구하면서 모든 학생들이 드론에 대해 많은 걸 알아갈 수 있는 드론 동아리입니다.
동아리입니다. 그럼 우리 드론 동아리에 들어오면은 좀 어떤 것들을 배울 수 있을까요? 일단 기초 드론 자격증이랑 이제 드론을 자유롭게 날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드론을 배우니까 조금 내가 새롭게 알게 된 거, 달라진 거 어떤 게 있을까요? 약간 풍경 사진을 찍을 땐 예전에 핸드폰을 찍었는데 현재는 드론 같이 약간 높게 띄어진 높은 사진들은 드론 같이 약간 날릴 수 있는 물체로 찍는 게 좀 재미있어졌다까요? 이번에 2025학년도에 또 새로운 개편이 된다라고 들었습니다. 어떤 과들이 또 새로 생길까요? 5학년도에 신입생 모집으로 미디어 콘텐츠과가 학과 개편이 교육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학교에서는 올해 여름방학부터 교원들의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서 부전공 연수, 산업체 연수를 지원하고 있고 그리고 24년도에는 학교의 실습실이나 아니면 기자재를 구축을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25학년도에 가서 그 아이들을 모집이 된다면 정말 미디어와 이런 분야에 문화 콘텐츠 분야에 성공적인 그런 인재를 양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에는 다양한 기회가 있는데 미리 다양한 자격증을 취득할 기회가 있습니다. 학교에서 실습 장소를 제공해 주시고 선생님께 도움을 부탁드리면 도와주셔서 마음 편히 공부할 수 있다는 점이 자랑거리입니다. 저희 학교는 여러분들이 졸업 후 취업과 창업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길이 있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게 있다 하면은 그거를 꿈으로 바로 이룰 수 있는 그런 좋은 학교인 것 같아요. 충북 비즈니스고 학생들은 즐거운 배움을 경험하며 미래를 개척하고 지역사회 배움의 가치를 나누며 반짝반짝 빛나는 인재로 성장해 가는데요. 멋진 꿈과 끼를 찾아가는 충북 비즈니스고의 행복한 교육여행은 앞으로도 쭉 계속됩니다.